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 간접 의문문이네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Do they guess how long is this bridge네요? How long is this bridge? 그럼 이거 합치면 히트야. 합쳐져서 우리말로 한글로 무슨 얘기하란 말이야? 합쳐진 문장의 한글 해석이 뭐가 됩니까? 그들은 이 다리가 얼마나 길 것이라고 추측하니? 얼마나 길 것이라고? 미래 시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없고요. 길다고 추측합니까? 이런 문장이죠? 그들은 이 다리가 얼마나 길다라는 것을 추측합니까? 이런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the teacher think 하고, who is wrong? 이라는 거. 아, 참, 여기에서, this bridge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 질문의 간단 버전은 뭐? How long is this죠? 아, is it이시죠? How long is it? 됐습니까? How long is it? 오케이. 그래서, 1번, 기태, 어떻게 되죠? 합쳐지면? How do they guess? How? 아니야. Is long. How do they guess long this bridge is?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끝에는 오점 할까요? 물음표 할까요? 물음표 해야 된다. How do they guess long this bridge is? 오케이. 계속해서. 네? This bridge is long. 아, this bridge is, 아, long을 끝으로 보낸다. 아, this bridge is long.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the teacher think 더하기 who is wrong? 합치면, 명인아, 이두 문장 합쳐진 거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이거, 2번. 아니, 합치면 우리말 해석이 뭐가 되냐고요. 2번 문장 합쳐진 것의 해석이 뭐냐고요. 선생님은 잘못이 무엇이라고 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해줘? Who does the teacher think is wrong? 이렇게 해야겠다. Who does the teacher think is wrong? 오케이. 그래서 3번. 소령, do you suppose 하고 what time will they leave? 합치면 해석이 뭐가 되죠? Suppose가 뭐였죠? Suppose가 뭐였죠? 해야만 한다. 직원? 서포트? 직원하다. 서포트. 몰라요. 어쨌든 합치면 해석이 뭐가 돼? 그들이 언제 떠날 거라고 추측하니? 너는 그들이 몇 시에가 좋겠네요. 몇 시에 떠날 것이라고 뭐 하니? 추측하니? 생각하니? 오시겠다. 예, 너는 그들이 몇 시에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두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What time do you suppose they will? 아이고, 좁다. leave. 아, 끝에는 당연히 물음표겠네요. 오케이, 지훈, 채점해 주면 되겠네요. 1번에 킬렀어. 일본은 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How long do they guess this How bridge? long do they guess 그다음 뭐? This bridge which is 이렇게 할 거다. 네, 다른 해석 포함해서 다른 건다 맞나요? 네, 여기 다 맞다. 오케이, 해석 포함해서 하나 틀렸죠? 아, 해석 그렇죠? 포함해서. 해석 포함해서. 아, 저거. 3번. 3번. 생각하다가 아니고. 생각하다가 아니고? 예상하다. 예상하다다. 예상하는. 예상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잘못은 무엇인지라고 그 선생님은 잘못이 무엇이라고 아, 생각합니까? 해석 틀렸다? 어떻게 한다? 아,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아, 잘못했다고 아, 생각합니까?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번 문장은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더하기 누가 잘못됐냐? 누가 잘못했어? 이 말이죠. 합치면 선생님은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하우롱이 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의문사가 뭘 이룰 수 있다?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 됐습니까? 1번하고 똑같이 조심해. 똑같은 이유로 조심해야 될 게 몇 번 문제입니까? 3번. 그렇죠. 3번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우롱이 의문사 덩어리고 what time이 의문사 덩어리니까 얘들을 보낼 때 how만 앞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How long is it을 How long it is로 바꾸는데 How long을 통째로 앞으로 보내서 How long 얼마나 길다고 Do they guess 그들은 추측하니 It is it을 뭐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 It is로 만들어 놓으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How long do they guess it is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길다고 추측합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직접 의문문에 의문사가 주어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think가 사용되지 않고 does the teacher know 였다. 선생님은 알고 있니 더하기 누가 잘못했니 였으면 둘이 합치면 문장의 어순이 하나도 안 바뀌고 does the teacher think who is wrong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아니 참 think가 아니고 does the teacher know who is wrong 그대로 합쳐지죠. 근데 know가 아니고 think 동사죠. 이렇게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는 동사 뭐뭐가 있었더라? T, B, G, S, I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동사들 다시 한번 보면 think하고 believe하고 guess하고 suppose하고 그 다음에 imagine 같은 동사들이 있었죠. 근데 suppose의 뜻을 전번에 가르쳐줬는데 여러분도 아직 잘 모르네요. suppose 뭐하다? 그렇죠. 예상하다, 추측하다 라는 뜻이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3번 문제 합치면 Do you suppose? 너는 예상하니, 넌 추측하니 더하기 What time will they leave? 여기도 끊어보면 What time의 의문사 덩어리 이루고 있고 Will they leave니까 What time will they leave를 What time they will leave 만들고 그 다음에 suppose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What time do you suppose? What time do you suppose? They will leave. 몇 시에 그들이 떠날 거라고 너는 추측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1번, 명인. 예. How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이죠? 아, 잘못 읽었다. Who do you think I am? 해야 된다. 예, 좀 이따 Who do you think I am? 이 뭔 뜻인지 해석 좀 해주시고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2번, 지훈이 해주면 되겠네요? Which do you believe foods are good for us?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무슨 뜻인지 좀 이따 누군가 해석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3번, 뭐, 철용이 가면 되겠네? What do you imagine dad will buy for you?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퀴테 채점해 주면 되겠네요. 다 맞은 것 같다. 하나 틀렸죠. 1번 어떻게 고친다? 아, who를 how로 바꿔줘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몇 개 틀려요? 두 개 틀리죠. 오케이, 그래서 소령 2번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Which foods? 그래서 do you believe? Which foods do you believe are good for us?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당연하죠. 위에 방금 풀지 않았나요? 어? Which foods가 뭐를 이루고 있다? 덩어리.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고요.
위치만 앞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요. 제발 좀. 이 문장 해석 그럼 했는데 Who do you think I am? 이 지훈아 이거 무슨 뜻이야? Who do you think I am? 이 뭔 소리야? 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 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이게 무슨 질문인데? 뭘 묻고 싶은 얘긴데? 내가 아는 사람.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니? 이런 뜻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오케이, 명인, Who do you think I am? 이 뭔 소리예요? 기태, 후 누가 나를 생각 누가 내 생각하고 있지? 신발끈이 풀렸죠, 그렇죠? 신발끈이 풀리니까 Who do you think I am? 이렇게 누가 내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럴 때 맞나요, 기태? 누가 내 생각하는? 너가 생각하는 사람이 나니? 네가 생각하는 사람 나 아니? 너 내 생각하는 거야? 뭘고? 아 신발끈 풀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렇죠? 잘생 예쁜 여자애한테 너 내 생각하는 거니? Who do you think I am? 이런 건가요? 소영이 생각하기에 Who do you think I am? 뭔 소린 것 같아요? 넌 내가 누구라고 그렇죠.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죠. 뭐하고 합친 겁니까? 기태? 네? Who do you think I am?은 뭐하고 이게 지금 간접의문이니까 뭐 어떤 문장하고 어떤 문장 합쳐서 이렇게 맞댄 거잖아. Who do you think I am?은 뭐 더하기 뭐죠? Do you think? 응, do you think 더하기 Who am I가 뭔 소린데? 내가 누구게죠? 내가 누구게? Who is he가 뭐야? 그때 Who is he? 그는 누구이지? Who is he? Who is she? Who are they? Who are you? 넌 누구냐? Who am I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 내가 누구게죠? 내가 누구게? 그러면 너는 생각하니 더하기 내가 누구게 합치면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가 되는 거죠. 에?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foods do you believe are good for us? 가 명인, 무슨 소리죠? Which foods do you believe are good for us? 가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이거 문제 풀면서 다 생각해본 거 아닐까? 수학 문제 푸셨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영어로 수학 문제 푸듯이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Which foods do you believe are good for us? 촬영, 이 문장 뭔 뜻이야? 넌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좋을 거라고 믿냐? 그렇죠. 너는 어떤 음식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좋을 것이라고 믿고 있냐?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 더하기 뭐죠? Do you believe 더하기? 후푸드?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어순이 안 바뀔 뻔 했는데 여기에 동사가 believe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do you know 였다 만약에 너는 알고 있니 더하기 어느 음식이 우리에게 좋니 였으면 do you know which foods are good for us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do you know가 아니고 do you believe 때문에 which foods를 희태야 네. which만 가는 게 아니고 which foods가 같이 간다고요. 네. which foods do you believe are good for us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imagine will that will buy for us는 지훈아 이거 뭐 해석해줘. 너는 아빠가 너를 위해 무엇을 사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죠. 너는 아빠가 널 위해 뭘 사줄 거라고 상상하고 있니? What do you imagine that will buy for you? 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태야, 뭐 더하기 뭐지? Do you imagine 더하기? What do you think will buy for you? What? 그 다음 뭐? What? What will it
그렇죠. What will that? What will he buy for you가 되는 거죠. What will that buy for you를 합치다 보니까 do you imagine 더하기 what will he buy 이 부분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ill he buy가 he will buy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do you imagine이 아니었고 do you know였으면 do you know what that will buy가 될 건데 do you imagine 동사, imagine이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what만 앞으로 보내서 what do you imagine he will buy for you 라는 순서가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3학년 1학기 때 할 게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 파트는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철용이 What do you imagine the kids are doing now 하셨고 계속해서 기태 Why do you think he broke his promise? Why do you think 다음에 he? He broke his promise. Why do you think he broke his promise? 계속해서 지훈이 How far do you support Irish from How far do you suppose it is from here? 3번 문제 선생님이 냈으면 이렇게 안 냈겠죠? 그쵸? 3번 문제를 내가 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워요. 지웁니까? 뭐지? How far를 붙여놓지 않았겠죠? 그쵸? How랑 far를 따로 분리시켜서 따르게 막 섞어놨겠죠? 됐습니까? Okay. How far do you suppose it is from here?가 뭔 소리죠? How far do you suppose it is from here? 오케이. 그러면 뭐 더하기 뭡니까? 'Do you suppose 거기 How far 그렇죠. How far is it from here? 그것은 여기서 얼마나 머니 더하기 너는 생각하니 합치다 보니까 너는 그게 여기서 얼마나 멀다고 생각해? How far do you suppose it is 되면 되겠죠. How far do you suppose it is from here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Why do you think he broke his promise?는 해석이 뭐죠? 기태 Why do you think he broke his promise? 그렇죠. 너는 그가 약속을 왜 깼다고 생각하니? 맞죠? Why do you think he broke his promise? 그럼 뭐 더하기 뭐죠? Do you think 더하기 Why he broke his promise? 우리 합친 거다. 틀렸죠? 그렇죠? 뭐 더하기 뭐죠? 네. Do you think 더하기? He did break his promise. Why he did broke his promise? 예, 요거는 게 합친 거다. 맞나요? 틀렸어요? 계속 틀리고 있어요? 그럼 뭐, do you think 더하기 뭐? Why did he break his promise? 그렇죠. 중2를 잘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did he break 아닐까 기태야? 응? 이런 거 중1 때 배우지 않았냐? Did he break? 이런 거 그렇죠. 1학년 언제 배웠어? 1학년 2학기 때 배웠지. 무슨 시제 배우면서 배웠더라? 과거 시제 배우면서 배웠지. 그렇죠. 과거 시제 의문문 일반 동사 과거 시제 의문문은 did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 나오고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배웠잖아 학교에서. 그치? 그거 그렇습니까? Why did he break his promise? 네? 직접 물으면 왜? Why? 그는 깼었니? Did he break? 무엇을? His promise. Did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why he broke 되게 why he broke. 근데 why do you think like the why 마 앞으로 나오고 why do you think he broke his promise? 네? 오케이. 중2 걸 잘 알아야지 중2 것도 잘하고 그다음에 정상 것도 잘하고 이랬는데 계속 선생님이 복습 겸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일곱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다음 계속해서 4번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문장. 그래서 지훈 What do you think this language means? What do you think this language 뭐지? 이러면 뭐? means What do you think this language means? 그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추측하니? 철용? Who do you guess will be the next president? 오케이, 그래서 명인 최점 1번 다 맞았다. 그쵸. 하나 틀렸죠. 아, 그, 아니, 2번 2번 어떻게 보신다? 저 President. 더 뭐 B. 어. 딱 봐도 B인데. Who do you guess will be the next president? 다 맞았어? 1번 연기지가 아니고. 연기지가 아니고 뭐? 단어가 뭐지? 월드. What do you think this word means? 하면 되겠죠. 네. What do you think this word means? 그 다음에 Who do you guess will be the next president? 이렇게 하면 월드, 되겠죠. 월드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명인 이건 뭐 더하기 뭐지? Do you think 더하기? 왓? What this word means 합친 거다. 그 다음에 어, 기태 이건 뭐 더하기 뭐지? Do you guess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저요? 어 첫 번째 거 틀렸어. 첫 번째 거 틀렸어? 어떻게 고칠 건데? What does this word mean? 이렇게 한다고? What does this word mean? This word 안만 길어봤자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mean? 이게 직접 묻는 거죠. 그렇잖아. 이거 언제 배운 거죠? 중1이 언제? 1학기. 1학기. 어?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운 거죠. 어? 뭐 배우면서 배웠더라?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어? Does he go? 뭐 이런 거 배웠을 건데. He goes를 묻는 문장 만들면 does he go? It means를 묻는 문장 만들면 does it mean? 한다는 거. 그렇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 파트. 주로 뭐 명령문 엔드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장의 종류 1차 시험 뭐 개념 완성 확인 시험 있겠죠. 시험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잘 복습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렸던 것들 왜 틀렸는지 스스로 잘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1학년 때 직접 의문문 자체가 안 돼서 간접 의문문까지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지금 잘하고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 뭐 이거 뭐랑 뭐랑 합쳐졌어 했을 때 거의 안 틀리는 이유는 끊어읽기라는 걸 무지하게 시켰단 말이야. 어? 묻는 문장 어떻게 만들 건지. 여러분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같이 따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법은 가정법. 오늘 수업 들어갈 거고요. 어, 그 전에 우리 읽기, 리더스뱅크 먼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41, 42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해온 것들 41 humor fine for parking 에서 fine에 대해서 제가 주문한 것은 fine의 여러가지 뜻과 여기서의 뜻을 주문했는데요. 어, 기타 월급. 월급 또 네. 좋은 이란 뜻도 있고 화창한 좋은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벌금. 벌금이란 뜻이죠. 그럼 fine for parking이 뭔 소리죠? fine for parking 벌금을 내기 위해 주차를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차를 잘못해서 벌금 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차 때문에 주 잘못된 불법 주차겠죠. 여기에 4하고 파킹 사이에 I로 시작하는 뭘 하나 넣는 게 좋겠죠. 그쵸? 뭘 넣으면 좋을까? Is 아 fine for is parking이다. 어. 여기 I로 시작하는 거 뭐 하나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In for in parking. 이거 뭔데? 아, 이거 illegal fine for illegal parking이죠 제목은. 그렇습니까? 뭐에 대한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이라는 게 이 글의 제목이죠. One day, Janet drove into town, parked her car along the side of a street, and entered the store. 그래서 along에 대해서 along 예문조사 해온 거 지훈 뭐가 있디? Along the river. Along the river가 뭔 뜻인데? 그 강을 따라서. 그 강을 따라서. 어 그리고 어 또 뭐가 있니? I went to along the street. I went to the house along the street. Okay, 그러니까 along the river, along the street 결국 이렇게 쓰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along the street 뜻은 그 도로를 따라서 along의 뜻이 뭐다? 그렇죠, 뭐뭐를 따라서 품사는 부사다. 당연히 전치사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Okay, along the side of a street. Along the side of a stree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Where. 이와 같이 전치사는 전치사 뒤에 뭘 가지고? 전치사 뒤에 항상 뭐가 오고? 명사가 오고 이 합쳐져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죠. 여기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겠죠. In the box가 뭔지? In the box 상자 안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nter entered into a store 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렇죠? 잘 모르겠어. 조사하는지 몰랐다. 어, 숙제를 안 했다는 게 뭐야? 그 다음 어 아, 이거 그 맨이랑 그렇지, 알기는 아는데, 그 표현은 못하네. 네, 표현은 못해. 어, 표현해줘. 타동사. 그렇죠. 엔터가 타동사라서 그렇죠. 그게 뭔 뜻인데? 엔터가 타동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데? 엔터가 타동사라는 게 무슨 뜻인데? 어? 아, 엔터가 타동사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볼이나 그런 거. 엔터가 타동사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뒤에 명사가 오고. 그렇죠. 엔터 뒤에는 where가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온다? what이 온다.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고 맨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목적어를 그냥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뭐의 도움 없이, 전치사의 도움 없이. 그래서 엔터랑, 그래서 제가 엔터랑 같이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엔터랑, where이랑, 또 뭐가 있던가요? discuss,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ttend,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기억 막 나시죠? 그쵸? 어? attend가 무슨 뜻인데? 응? 그건 attract겠지. attend,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죠. 그쵸? 알고 있었죠? attend,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그냥 참석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 그랬어. discuss는 뭔 뜻이죠?
그렇죠. 뭐 그냥 논의하다 토론하다가 아니고 무엇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야. 그냥 토론하다가 아니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야. 메리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엔터는 어디 어디 안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얘들을 같이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뭐로 착각하기 쉬운 이 제목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제목인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하고요. 이 뒤에 뭘 쓰지 말아라. 전치사를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에 그냥 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enter 일수도 building이 아니고 enter the building, marry me, discuss the problem,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discuss the problem, attend the meeting,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그래서 니들은 네 번째 얘기했다. 니들은 두 번째 얘기했고, 아 첫 번째구나. 넌 두 번째고, 넌 첫 번째 얘기했어. 보통 평균적으로 몇 번 얘기하면 되죠? 난이도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그렇죠. 디스커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되는 거. 그 다음에 when she came out, she found the policeman standing beside her. The standing 누구 차례더라? 명의 차례지. 어, standing. 어? 동명사 서 있는 것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서 있는. 현재 분사적으로 했잖아요. 서 있는. 이 문장을 끊어있게 하면 she가 found 했대죠. 뭘 found 했어? policeman은 policeman인데 어떤 standing beside her 하고 있는 beside her car 하고 그녀의 차 옆에 서 있는 어떤 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한다? 현재 분사라고 했죠. 그녀의 차 옆에 서 있는 경찰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found 대신에 이런 얘기도 우리 해볼 수 있겠네. 그렇죠. 이거 found 대신에 so를 넣어도 뭐 언제 어차피 뭐 내용 똑같잖아. She saw a policeman standing beside her. standing 대신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stand로 바꿔줘야 됩니까? standing 이 형태로 쓰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했잖아. 그래서 서 있는 경찰관을 뭐 했다도 됩니까? 보았다. 이거 무슨 동사인데? 지각 동사인데, 이게 지각 동사의 무슨 언데?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뭐 또는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로 할 수 있다라고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side에 대해서 저장을 하는 거. beside 동의어는 뭐가 있던가요? 동의어라고 그냥 적혀있겠네요. 동의어는 안 적혀갖고 저 beside만 적혀. beside의 동의어는 그냥도 알 것 같은데 어쨌든 beside는 아 어머의 옆에. 그러니까 동의어 뭐가 있는데 어머의 옆에란 뜻이니까 by 또 그렇죠. next to 이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side. side 될까 안 될까? 네. 왜 안 되는데? 품사가 다르죠. 그렇죠? beside, by, next to는 다 뭐야? 전치사. 하지만 side는 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의어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beside는 뭐 뜻이지? 게다가. 그렇죠. 게다가라는 뜻이죠. 게다가. 됐습니까? 그럼 beside는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죠? 뭐 덧붙일 때. 그렇죠. 뭔가 덧붙일 때. 그래서 뭔가 덧붙일 때 쓰는 게 또 뭐가 있더라? beside 말고. and. and. 어 좋다. 어 또. 어. but 쓰면 안 되겠고. in addition. 그렇지. in addition. 그렇습니까? additionally. moreover. 이런 것들이 있죠. 됐습니까? 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beside하고 beside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beside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게다가란 뜻으로서 뭔가 빠뜨린 말을 첨언할 때, 덧붙일 때 쓰는 것으로서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같은 다른 접속 부사들이 있다. 다음에 illegal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반대말은 뭐든가요? legal. illegal의 뜻이 뭔데? legal의 뜻. legal의 뜻은? 합법.
합법적인, 둘 다 형용사죠. 됐습니까? Illegal behavior, 불법적인 행동. Legal behavior, 합법적인 행동. 예문? 뭐가 했던 거야? Illegal. 조사를 안 해봤다. 아, 이것만 조사 안 해. 나머지 다 했는데. 하필이면 선생이란 작자들을 꼭 그래, 그치? 꼭 안 했는 것만 물어봐요. 아, 나 미새끼들 맞지? 기체 내봤잖아. 일리거, 뭐가 있디? 철령이지, 일리거. 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존재가 불법이 될 수 있나? 존재는 합법, 불법을 따질 수 있나요? 아, 와, 좋네요. 됐습니까? 아, 불법 체류자 아닙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됐습니까? 또! 또 뭐가 있던가? 일리걸 예문. Oh, don't ask him to do something illegal. 아주 좋네요. Don't ask him to do something illegal. Don't ask him to do something illegal이 뭔 뜻이야? Don't ask him. 목소리 막 갈리네. Don't ask him to do something. To do something illegal. Don't ask him to do something illegal. 이거 뭔 소리야? 내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말하지 마. 뭔 소리야? 또 무슨 소리야? 저요? 어. 그에게 그에게 something 어떤 불법적인 그런 걸 요청하지 마. 아우, 그렇죠. SK2도 딱 보이잖아, 그치? A가 뭐만, 그에. 그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네. 됐습니까? 불법적인 일, something illegal. 됐습니까? 오케이. 꽤 좋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re going to have to pay. 해석하기였죠. 그쵸? 그렇죠? You are going to pay. 아, 아니다. 네 차례구나. You are going. 아, 했잖아. You are going to have to pay. You are going to have to pay $20가 뭔 뜻이야? 아, 저 전부 다 해석해야 돼요. 그래, you are going to have. 저는 to 어, 뭐 해석 안 해봤어? 다 해봤어. 20달러를 내야 할 계획이다. 내야 할 계획. 뭐 내야 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왜 있다고로 표현해놨죠? 강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you are going to have to pay $20 이렇게 놨다. 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 말 문법적인 이유가 궁금한데. 아, 그거 그거 딱 그거 법에 관한 거니까. Have to 그런 거. Must.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언제 뭐야? 미래 의무사항이죠. 미래 의무사항. 네, 의무사항. 미래를 없어. will은 됩니다. you will have to 됩니다. have to가 그러니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will, must가 안 되죠. 그렇죠. 왜? 동사 하나에 조동사 몇 개? 한 개. 그래서 you will must pay가 안 되기 때문에 you will have to pay 하든지 또는 you are going to 뭐 have to pay 이런 식으로 미래에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사항을 전달하고 싶을 때 will have to 또는 be going to have to와 같은 표현을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할 때 be going to have to 라든지 will have to 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he said pointing to a sign near where they are standing. 그래서 pointing에 대한 얘기 촬영해야 좀 되겠네요. 뭐죠? 가리키면서 어, 이런 걸 보고 뭘 하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은 어떤 애들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촬영이 같은 친구들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좀 바꿔주세요. He said. He said while he was pointing. 그렇죠. He said, 없애고 he said while he was pointing to a sign. 이렇게 하면 그는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pointing to a sign 하면서 말했다 라는 문장이죠. 원래는 he said while he was pointing 이었는데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그가 pointing 하는 동안 하면서 말했다 이런 얘기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여기 바로 이거죠. pointing to a sign near, pointing to a sign 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말했다 he said pointing to a sig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기태 웨어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웨어는 관계 무사다? 관계 무사다. 어 맞죠. 관계 무사죠. 그러면 assign near where they are standing을 해석해 주세요. assign near where they are standing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들이 일어섰을 때 일어섰을 때 신호가 어 그렇죠. 뭐 앵무새처럼 뭐 관계 부사예요 이러는데 뭐 관계 부사도 관계 대명사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딴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assign near where they are standing을 정확하게 의미가 뭔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문법이라는 도구를 배우는 거지. assign near where they are standing이 뭔 소리죠? 그 신호 그들이 서 있는 신호 가까이 그들이 서 있는 시로 가까이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니들이 관계사라 그랬잖아, 관계사. 그럼 관계사라 그랬으면 내가 분명히 끊어 이렇게 할 거야. 어?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어, where 앞에 뭐가 생략됐는데, 뭐가 생략됐지, 지훈아? 아. 잠깐만. where 지금? 잘 모르겠다. 네. 어, 철형, where 앞에 뭐가 생략됐지? where 앞에? 응, where 앞에 뭐 생략됐잖아. 관계부사 할 때 우리 수업했잖아, 그치? 이거 나중에 고쳐. 뭐가 생략됐습니까? 네. 더 플레이스 웨어 데이 아 스탠딩 니어 더 플레이스 어사인 니어 더 플레이스 웨어 데이 아 스탠딩 이렇게 더 플레이스가 생겨 더 플레이스가 생겼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뭐라고 하면 얘기했더라.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관계사라면 얘가 당연히 뭐라 그래 이거. 선행사라 그러죠. 이 선행사 더 플레이스 니어 더 플레이스 하면 그 장소 근처에 이런 뜻이죠. 니어 더 플레이스 그 장소 근처에. 그럼 얘를 왜 생략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기태. Assign near where they are standing이 뭔 소리야? 그럼 자, where they the place where they are standing이 뭔 소리야, 철용? The place where they are stand they were standing이 뭔 소리야? 그들이 서 있었던 장소. 관계사라면 어떤 장소? 그들이 서 있는 중이었다지 이거. 그 관계사라면 어떤 시로 바꾼단 말이야. 그들이 서 있는 중이었던 장소. 그럼 near 붙이면 뭐야? 그들이 서 있는 장소 근처에 있는 표지판. 이렇게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where는 관계사였고요. 의문사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where를 딱 봐도 뭐로 착각하기 딱 쉽냐 그러면 지금 어, 이거 뭐구나 이거. they were standing은 were they standing을 마치 they were standing으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다라고 주장한 잘못된 주장하는 부분이 생긴다. 얘를 보고 의문사입니다라고 이거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입니다라고 잘못 얘기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관계사를 좀 더 배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된다? 이 where에 밑줄 쳐놓고 이 where랑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골라라.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얘가 관계 부사인지를 알고 있는지 플러스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문 속에 들어있는 where의 뜻이 의문사임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앞으로 3학년, 그 다음에 뭐 고1 정도까지 나오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at's why 뭐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철영이 차례, 아니구나, 기태 차례, 아니구나, 지훈이 차례구나. That's why 뒤에는 뭐가 와요? 아, That's why 뒤에는 뭐가 와요? 원인이 온다.
그럼 that's because 다음에는 결과가 온다. 그러면 that's why 뒤에 원인이 온다 그랬으니까 that's why it rained. That's why it rained가 뭐 뜻이지? That's why it rained. 그것은 That's why it rained. 이거 왜 왔을까? That's why it rained가 뭔 소리가? That's why it rained. 그것이 비가 온. 그것이 비가 온 원인이다. 아니 결과. 결과다. 결과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예문 봅시다. That's why I parked here. 이게 뭔 소리야? That's why I parked here. 그것이 내가 뭐 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에 주차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hat's why 뒤에는 뭐가 와요? 결과가 오네요. 됐습니까? That's why 뒤엔 결과가 와야죠. 됐습니까? 여기 주차한 여기 이게 결과니까 원인은 뭐예요? 원인. 이 글을 읽어봤으니까 원인. 뭐를 뭐로 착각해서 이 fine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fine을 여기서는 얘가 뭐라고 착각했다? 괜찮은, 좋은, 해도 되는 라고 착각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카테고리는 Humor. 제목은 Fine for 어떤 parking? Illegal parking.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 언제? One day에 Janet drove into town. 차를 타고 뭐 동네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뭐 했다? Parked a car. 동네로 차 동네 시내 안에 차 타고 들어와서 뭐 했대요? 그녀의 차를 어디다가 길가 쪽에 길가를 따라서라는 뜻이야. 길가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길가에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along the side of a street.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했다? 가게로 들어갔죠. 됐습니까? 상점에 들어갔단 말이죠. 뭐 2번 도로 같은데 이런데 차 많은데 거기 중간에 차를 막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When she came out,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she가 found 했죠? 그녀가 발견했죠? 뭐를 발견했어요? 경찰은 경찰인데 뭐하고 있는? 그렇죠. 그녀 차 옆에 서 있는 경찰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you parked in an illegal place. 누가 하는 말이에요? 경찰관이 네가 뭐 했다? parked 했다. 어디다가? 그렇죠. 불법적인 장소에. 그렇습니까? illegal place. 그렇습니까? 불법 장소? illegal place. 그렇습니까? You are going to have to pay $20. 뭐 20달러면 뭐 곱하기 1000하면 뭐 2만원 넘게 내야 되겠네요. 당신은 2만원 넘는 돈을 지불해야만 할 겁니다. Did you read? Did you read? 해석. 그렇죠. 읽지 않았니? 그렇죠. 부정 의문문이라 하죠, 이걸? 안 읽었니? The sign, 표지판, 이렇게 써있는 fine for the parking 이라는 sign, 이걸 보고 지금 sign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Did you read? 만약에 읽었으면 뭐라 그래요? Yes, I did. 그렇죠. 안 읽었으면 no, I didn't. 그렇습니까? 오케이. 라고 경찰이 말했죠. 뭐 하면서 point to a sign. sign은 sign인데 어떤? near where they are. they were standing. 그들이 서 있는 중인 장소 근처에 있는 표지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렇습니까? Yes, I read it 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Yes, I read it. Janet이 하는 말이죠. 읽었어요. Answered Janet. It says, 거기에 써있기로 Fine for parking. 뭐 하면 뭐다? 주차하면 벌금이라고 써있어요. That's why I parked here. 그것이 내가 뭐 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주차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죠. 내가 Fine for parking을 어떻게 했다? Understand, 제대로 understand 했어? Misunderstand 했어? 했죠. 잘못 이해해서 여기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이. 그래서 원어민도 뭐 이런 실수를 하는 모양이죠. 헤이, 병렬구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병렬구조는 어디 나오던가요? 병렬구조가 들어있는 문장 끝에 어디 병렬구조가 나오던가요? 그렇죠. Janet drove into town, parked the car along the side of the street, and entered the store. 여기 바로 병렬구조가 있는 거죠. 여기 병렬구조에는 쭉 어떤 녀석들이 쭉 연결되어 있나요? 저런?
그렇죠. 동사의 과거형이 쭉 연결되어 있죠. 뭐 했고,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은 어디 뜬가요? 여기. 여기. He said pointing to a sign near where they were standing. 여기 있죠. 뭐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들이 서 있는 곳 근처에 있는 표지판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하면서 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 이글의 미출진 fine for parking 의 실제 의미는 뭔데? 주차하면 벌금, 주차하면 벌금. 근데 제니스는 뭐라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지훈 몇 번? 3번. 3번. 제니 broke the law가 뭔 뜻이길래? 제니시? 적응 어려웠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무슨 파킹이라 그래요? 파인? 어? 이런 파킹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파킹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일리거 파킹이라 그러죠? 이 바보들아. 아니 발음이 네. 일리거 파킹. Janet didn't see the sign. 못 봤다 그랬는데 봤죠. Janet was telling a lie. Janet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니죠. Misunderstand 한 거였죠. Janet and the police officer knew each other. Janet과 경찰관은 사이 서로 알고 있었다. 서로 아는 사이였다. Janet ran away. Janet이 뭐 했대요? 도망쳤다. When she saw police officer, 경찰관을 봤을 때 도망쳤다. 뭐 이런 것도 다 아니고요. 그 다음 보캡 위 V라고 써있으니까 무슨 영역이에요? 어휘죠. 보캐블러리죠. 그래서 명예인 he 그리고 아 일단 스토어 in the sto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촬영 she okay. 그래서 공통으로 알맞은 말 아 1번은 스트리트다. 공통으로 알맞은 말 뭐? 그럼 두 번째도 스트리트예요. 이 문장은 왜 나온 거예요? 파크가 무슨 뜻이 있는데? 무슨 뜻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주차 정신들 주차 무슨 뜻도 있고 공원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주차하다 라는 뜻도 있다고 파인이 아니고 파크야. 아 네 잘못 봤어요. 그녀는 went for a walk 뭐하러 갔다 산책하러 갔다 어디에 in the park 공원에 she decided to park her car 그녀는 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차를 주차하기로 결정했다 어디다가 in front of the store 가게 앞에다가 파크가 공원도 되고 여러분 공통이란 말이 뭔지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아닌가요? 아, 못 봤죠? 그쵸? 잘 안 보이죠? 너무 작겠어요? 한, 이 글자 포인트가 한 4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지금 현미경으로 봐야 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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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으면 분명히 제대로 풀었을 텐데. 아, 그쵸? 학교 시험지도, 그쵸? 학교 시험 문제도 학생, 선생님들이 글자 폰트를 막 이렇게 너무 작게 돼가지고,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죠, 그쵸? 아, 제대로 봤으면 많았을 텐데. 무딩들아! 무딩이 뭐예요? 어? 자, 미추즈 부분 어법에 맞게 고쳐라. She was sitting on the sofa eating something and watching TV. watching TV겠죠. 이거 무슨 구조에 대한 문제야? 또 뭐 하는 중이었고, 뭐 하는 중이었고, 그리고 뭐 하는 중이었다가 돼야 되는 거죠. Jenny likes to dance, to sing, and to write songs. Jenny는 춤추는 것, 노래하는 것, 그리고 또 작곡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42 오케이 얘를 어떻게 읽는다 그랬더라 이거? 그렇죠 사이콜로지가 무슨 뜻이었더라? 심리학 심리죠 그렇습니까? 메서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케이 그래서 메서드에 대해서 초령이 뭐가 있던가요? 효과죠 일단 효과 효과란 뜻이다 어, 그래서 이분은 디스 메디슨즈 디스 메디슨즈 아 디스인데 뒤에 복수형이 오는구나
This medicine is this 뒤에 복수형이 오는 새로운. 그 안. 아, this medicine is. 아, 미안. 아, 근데 착각해. This medicine is. Method. Is great. Is great. 메소드가 효과란 뜻이 있었나요? 효과는 없어요. 응? 바로 가고. 방법이요. 약의 방법. 메소드가 그런 뜻이군요. 좀 더럽게 숙제 안 해오네요. 있어. 수업 시간 길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아 진짜 이럴 거 아니에요. 꼭 안 해, 선생님. 아 선생님 정말 나빠, 그렇지? 꼭 안 했는 거면 나쁜 새끼들 진짜. 와, 다 때려야 돼, 그렇지?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나쁜 새끼들. 여러분 절대로 선생님 되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소드 들어가는 예문 뭐가 있던 거야, 밑에? 아 진짜? 오케이 알았어 딴 거 볼게. 메소드 예문. He worked out with a new. He worked out. He worked out a new method. He worked out. He works out. He worked out. New method. 이게 뭔 소린데? 예, 워크아웃. 뭐 워크아웃은 뭐 그 헬스 같은 거 하는 것도 워크아웃이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생각해내는 또 워크아웃이고요. 그런 새로운 방식을 보완해냈다 이런 뜻이죠. 이 워크아웃 메서드. 또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저도 이거 하나 빼고. 아, 그렇죠. 잡은 게 더. 좀 어딨잖아. 오, 이 찾는 거 되게 얼마 안 걸릴 텐데, 그렇지? A new method of solving the problem 이런 건데요. A new method of solving the problem. 이거 좋네. 그렇습니까? 문제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A new method. 여러분 뭐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할 때 그 메소드가 이 메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형식에 따라서 하는 연기를 메소드 연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외에도 뭐 traditional method 이런 건데요. traditional method 정통적인 방법, alternative method 대안적인 방법. 대안적인 게 뭔데? 뭐 예시를 쓰는 거죠. 그렇죠. A 플랜이 안 되면 B 플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alternative라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갑자기 왜 예문 조사해 오라 그러지? 나쁜 새끼. 뭐? 숙제를 하도 안 해서. 숙제를 하도 안 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하다고? 어휘. 저 어휘력이 중요하다고. 어휘 중요하다고. 어? 어휘력이 여러분들 성적을 좌우한다고.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 그렇죠? 공부하고. 예, 네, 집에서 막 단어 공부하잖아, 그렇지? 저거 아니냐? 집에서 배우고 다 하는 거 아니야? Romeo and Juliet died for love, but you know that when Romeo died for Juliet, he had only known her for 5 days. 그래서 대세에 대한 조사는 그렇다면 조금 넘어가서 네가 할 차례네. 대명사. 대명사. 뭐 대신 왔어? DC 대명사다. 뭐 대신 왔습니까? 오케이. 뭐 만드는 that? 건 만드는 that. 공식적인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죠. that이 걸리는 게 어디까지야? that부터 시작해서 days까지가 that한테 잡혔죠. 그러니까 when Romeo died for Juliet, he had only known her for 5 days라 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냐? 라고 묻고 있는 건 만드는 that이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조사. 색? 어? 어. 여기 관계보사죠, 그쵸? 관계보사니까 뭐 이런 짓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것은 저것이다, 어떤 저서 누가 뭐 했던 저거,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었던 저것 뭐 이런 거죠, 그쵸? 로미오가 줄리엣을 위해서 죽었단데 이게 어떤 시대니까 관계사라며 죽었던 저것 뭐 이런 거죠. 네? 의문사다. 아, 로미오는 줄리엣을 위해 언제 죽었니? 물어보는 거죠, 갑자기. 아니요. 어? 그래서 뭔 웬이다? 그렇죠, 접속사 웬이죠. 아, 접속사.
로미오가 줄리엣을 위해 죽었을 때 로미오는 그녀를 줄리엣을 꼴랑 5일밖에 몰랐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냐 이런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5일 동안 사귀다가 제일 위에 죽었다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헤드 언리넌 무슨 시제죠? 과거 분사 시제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물론 그래, 물론 노는 과거 분사지. 헤드 플러스 BP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러 과거 시제. 과거 시제라고 한다. 무슨 시제라고? 그렇죠. 저 공식 명칭은 대과거는 거기 포함되는 거고 공식 명칭은 뭐? 과거 완료 시제다.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한다.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떨 때 쓸 것 같아? 그렇죠. 과거보다 더 과거에. 여기에 지금 로미오와 줄리엣이 5일 동안 알고 있었다. 뭐 했을 때? 로미오가 죽었을 때. 그러면 죽는, 여기에 지금 이 얘를 얘, 이 시제로 쓴 건 바로 얘 때문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에 현재가 있고요. 여기에 죽었겠죠. 죽었음. 로미오가 죽었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죽기 전까지 뭐 했단 말이야? 서로 알고 지냄. 됐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는 동사가 died라고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알고 지냈다는 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알고 지냈으니까 had 말, has 플러스 pp가 아닌 had 플러스 pp를 써서 이런 거 보고 대과거 시제, 아니 대과거 시제는 아니고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고 용법은 과거보다 더 과거를 대과거라고 합니다. 밑에 좀 들어본 게 있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왜 이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얘 때문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죽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죽었던 게 과거니까 알고 지냈다라는 건 더 과거에 알고 지내야지 그 다음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Does true love really happen so fast? One scientist said that because Romeo and Juliet apparently tried to stop their love, they felt an even greater attraction. 해서 대세에 대한 얘기 지훈이가 해주면 되겠네.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까지 걸리십니까? 이 대시 걸리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어트랙션까지 걸리는 거죠. Because Romeo and Juliet parents tried to stop their love 했기 때문에 they felt even greater attraction 했다라 는 것을 언놈이 뭐 했다? 어떤 과학자가 말했다. 이 과학자의 전문 영역은 뭡니까? 이 과학자의 전문 영역은 뭐다? 과학자 종류가 많잖아. 심리학자. 그렇죠. 영어로? 사이콜로지. 그렇죠. 사이콜로지스트죠. 뭐가 심리학자 되고. 그니까 사이콜로지스트다. 그 다음에 tried to stop. 투 스탑에 대해서는 뭐 부사 용어? 네, 부정사요. 투 부정사다. 그러면 명형부 부사용법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맞죠? 틀리면 선생님 꼭 이렇게 물어보죠. 부사용법 아니죠?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적용법이죠. 그렇죠. 왜 명사적용법인지 설명해봐. 그렇죠. 냄새가 나죠. 아, 명사의 냄새가 나. 그렇죠. 드스턴. 느낌이 오죠.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문법 시험 망치는 비결 느낌대로 푸는 거죠. 아, 이거 뭐 느낌이 이래. 느낌이 4번이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점수 되게 잘 나오죠. 다 맞아 버리죠. 그렇죠? 명사용법인데 왜 명사용법이야? 부모가 이거 또 얘기해야 돼요? 이거 뭐뭐하기 아 그들의 사랑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 이거 또 얘기해야 되는군요. 내가 이 투두를 보고 뭐라 그랬냐. 애들이 맨날 무슨 용법이라고 자꾸 얘기하더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자꾸 그러더라. 왜 그딴 소리 하더라. 해석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부모가 그들의 사랑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멈추기 위하여 노력했다구나. 아니라고! 트라이의 무슨 어? 목적어라고 했죠? 여기서 내 설명이 끝납니까? 안 끝나죠? 지겨우 그 얘기 하겠죠? 트라이는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고, 투부정사도 목적어로 취할 수 있고, 동명사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데, 트라이 뒤에 뭐가 오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try to do의 try의 뜻은 뭐라 그랬어? 노하다, 노력하다, 애쓰다라 그랬어. 노력하다, 애쓰다. 그리고 doing이 왔을 때는 시도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철령아. 맞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이죠. 예? 아, try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노력하다, 애쓰다랑 그 다음에 뭐 괜찮은지 아닌지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트 갔어. 마트 갔는데 미국 마트에 갔어. 미국 마트 갔더니 아줌마들이 여기 이렇게 해갖고 입에 이렇게 무침 안 튀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서가지고 뭐라 그래 나한테. 나한테 뭐라 그래? Try this. 일단 try this. 뭔 소리야? 아줌마 나한테 뭐라 그런 거야? 그렇죠. 한번 드셔보세요. 시식해보세요. 말이죠. 그때 try의 뜻은 뭐?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try의 뜻이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doing이 목적으로 왔을 때는, 그래서 try wearing these shoes가 뭐야? Try wearing these shoes. 이 신발 당신한테 어울리는지 한번 아닌지 한번 시험삼아 착용해 보세요. 이 말이고, try to wear these shoes는 뭐야? 이 신발을 신으려고 뭐하다? 땀을 막 흘리면서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라고.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게 뭐야? Forget, remember 같이 얘기하잖아. 세트잖아. Forget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묶으면서 줄줄줄줄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뭐 want에 대한 얘기, enjoy에 대한 얘기도 붙일 수 있고, like에 대한 얘기도 붙일 수 있고, 둘 다 가질 수 있는 건 뭐다? to do만 가지는 건 목적한 건 want다, doing만 목적한 건 enjoy다. 이렇게 한 세트가 완성되는 거고, 목적어의 동사의 목적어에 대한 얘기. 이게 완성돼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even greater attraction. even이 뭔 뜻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렇죠. 다양한 의미 있던 뭐가 있던가요? 다양한 의미요? 모든 것도 평평한 모든. 그렇죠. 이분의 뜻이 모두 있다, 평평한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Even 뭐 even surface 뭐 even surface. surface가 뭐예요? surface. surface 표면이죠, 표면. 그럼 even surface 하면 뭐겠어요? 평평한, 고른, 됐습니까? 울퉁불퉁하지 않은 표면,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뜻은 뭐든가요, 밑에? felt, they felt. 훨씬이라는 뜻이죠. 그럼 동의어, 뭐예요? 동의어, 레귤러. 훨씬이라는 뜻으로 레귤러가 쓰이나요? 아니요. 훨씬. 빨. 그렇지, 그 얘기 하겠죠. 아, 아우 지겨워. 그렇지. 지겨워도 자꾸 반복해야 된다. 그렇지. 최소한 몇 번? 7번. 그렇지. 그러니까 much greater, still greater, a lot greater, far greater, even greater. 훨씬이라는 뜻의 비교급을 수식하는 강조할 때 쓰는 것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attraction에 대해서 attraction의 동사형이 뭐든가요? 그러니까 동사 형태가 뭐든가요? 뭘 조사하는 건지를 모르군요. 그렇죠. Attraction의 동사형은 뭐고? Attract고요. 됐습니까? 뜻은 마음을 끌다, 꼬시다. 그 다음에 Attraction의 형용사형은 뭐든가요? 조사 안 했죠? 그렇죠. Attractive 뜻은 매력적인, 끌리는. 파생어를 조사해오라는 거야, 이런 건. 그렇습니까? Attract, attractive, attraction 이런 것들. 파생어를 알면 어휘가 갑자기 확 늘어나죠. Regulate가 뭘까? Regulate. regulate가 뭘까? 모르겠네. 나중에 언젠가 알 날이 오겠죠. 지금 갈수록 좀 재미없고요. 그 다음에 we need is about to 어쩌자고. 자, 그래서 be about to가 뭐든가요? be about to가 일단 뭔 뜻이야? 막막하는 참. 그래서 예문 두 가지 뭐가 있던가요? The film is about to begin. The film is about to begin 있고,
어, 뭔 뜻이야 그럼? The film is about to begin. 그 필름은 막 시작하려는 중이다. 중이다. 영화겠지. 네. 그 영화는 막 시작하려는 참이에요. The film is about to begin. 또 뭐가 있던가요? He was about to come back home. He was about to come back home. 그는 막 집으로 돌아오려는 참이었다. 이런 뜻이죠. 막 집에 오려고 하던 순간이었어. Be about to do. 막 뭐뭐 하려는 순간이다. 라고 할 때 Be about to do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can see sellers shouting at buyers. 에서는 shouting에 대해서 조사해온 거? 동명사에 동명사죠. 그쵸. 그쵸 명이나? 어, 동명사죠. 그쵸. 그래서 너는 뭐 할 수 있다? You can see. 너는 볼 수 있다. 누구를 볼 수 있다? 판매자들을 볼 수 있다. 판매자들이 뭐 하는 것? 구매자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쵸? 아주 자연스럽죠. 그쵸? 또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어? See, A, doing. 어? 어? 이제 7번 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현재 분사라니까! 어? 아직 안 돼? 8번, 9번 해야 돼? 말부터 하도록 얘기해줘, 이거. 어? 제발 좀 동명사로 착각해. 해석이 되겠잖아. 너는 판매자들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동명사네. 하지. 우리끼리 약속한다 그랬죠. 뭐 하고 있는 누구를 본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샤우팅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샤우트의 형태는? 뭐 대신 샤우팅만 되는 거 아니야? 대신 들어가는 샤우트. 당연히 샤우트 되겠죠. 동사 오용 된다. 이게 지각 동사잖아. 네? 우리가 배웠던 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까 세 번이나 준다. 그러니까 그럼 계속해서 this stops customers from thinking. 그래서 stop it from doing 예문이네요. 뭐가 있던가요? He stops 겠지. He stops me from sing. Singing. He stops me from singing. 뭔 소리던데? 어, 그렇죠. 그래서 stop A from doing은 A가 어떤 행동하지 못하게 막다라 뜻이죠. 그렇습니까? 또, 지훈, 뭐가 있던가요? 아, 이거, 아, 이거만 안 했다며! 아까 이거만 안 했다며! 아니! 에이, 씨! 아니! 사기꾼 새끼, 인기 나쁜 놈 새끼! 까 했다며! 어, 그렇죠? 그래요. I stopped him from playing games. I stopped him from playing computer games.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누구다? 엄마요. 그렇죠. 니네 엄마죠. 맞습니까? 철영이 엄마가 저 이렇게 얘기해. I stopped 철영 from playing computer games. 맞습니까? 나는 철영이가 컴퓨터 게임 못하게 금지했다. Stop it from doing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표현 뭐가 있는지 이건 조사가 힘드니까.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한 적 있을 텐데. 영어랑 같은 표현. 어, 못하도록 막. 어. Depend on. 맞아요. Depend on 그거. 맞아요. Keep A from doing. 아, 됐습니까? Keep A from doing. Stop A from doing. 이런 것들이 누가 뭘 못하게 막다란 표현입니다. 근데 keep A doing은 뭐더라? Keep A doing은 뭐? A가 뭐하는 걸 유지하다. 그렇죠. A가 계속 뭐 하도록 만든다죠. 그거는 전혀 반대되는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keep A from doing이나 stop A from doing이나 A가 뭘 못하게 막다란 뜻인데 그런데 비교해서 여기서 학습해야 될 게 뭐냐. keep A doing은 A가 계속 뭘 하도록 만들다란 뜻이라고. 정반대되는 뜻이라고. 이건 말리는 거고요. keep A doing은 계속 하라고 하는 거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keep A doing이랑 stop A from이랑 완전 반대예요. 네. 됐습니까? 그다음에 this stops the customers from thinking. 그래서 stop 했고요, 참. 그다음에 buyers get scared that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그래서 택시에 대해서 누가 할 차례지? 네. 어, 티테 할 차례지. 효력이 차례인가? 어, that 계속해서 that만 거기. 겁 만드는 대시다. Buyers get scared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아, 뭔가
물론 겉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좀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뭐 한 대신지 말고요. 이 대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로 바꿔볼게요. 대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 그렇죠.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대시죠 이거. Buyers get scared because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됐습니까? 바이어들이 뭐 한다? Get scared 된다. 왜? Because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할까봐. 됐습니까? 이 that은 because의 뜻이다. 물론 뭐 겁 만드는 대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오케이, 밑에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만 해석해주세요.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언제 뭐를 얘기하는 거야? 미래의 능력이죠. 뭐랑 뭐랑 같이 한꺼번에 못 쓰기 때문에 will can 안 되죠. 그렇죠. They want can buy 안 되죠. 조동사 두 개 안 되니까. 그래서 won't be able to 앞으로 못 하게 될 것이다 할 때는 won't be able to 미래의 능력을 얘기할 때 will can이 아니고 will be able to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day 왜 단수지? 하이픈 때문에. 그러면 3 day only final sale이 뭔 뜻이야? 3 day only final sale. 오케이. 오직 3일 동안만 하는 마지막 세일 뭐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여기서부터 3부터 시작해서 only까지가 형용사 덩어리 한 단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3일 동안이 뭐지 기태야? 3일 동안? 3일 동안이요? 4, 3, 네. 4, 3 days야. 붙여야 되죠 그건. 됐습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내용 파. 카테고리는 psychology 심리학이고요. 또 로미오 앤 줄리엣 method 로미오와 줄리엣 방식이라는 제목이네요. 네, 그래서 로미오 앤 줄리엣 died 말이죠. 로미오 줄리오가 줄리엣이 죽었죠. For love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죽었대란 말이죠. 됐습니까? 뭐 여러분 대충 읽어봐서 알죠? 그렇죠? 알죠? 누가 쓴 책이에요? 로미오 앤 줄리엣. 이걸 봤냐고. 로미오 앤 줄리엣이란 책이 있잖아, 그치? 어, 누가 썼어요? 잠깐만. 이 무식한 것들. 유럽 사람. 예, 유럽 사람이겠죠. 셰익스피어가 썼잖아요, 셰익스피어. 어느 나라 사람인데? 그거 어? 영국 영국 사람이죠. 벨기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무식한 것들아. 무식한 것들아. 심각하다. 이거 3대 비극이라 그러잖아. 이 로미오와 줄리엣 글의 종류가 뭐예요? 원작은 장난. 연극 희곡이죠. 희곡. 희곡이라는 국어 시간에 배웠죠. 뭐를 하기 위해 쓴 글, 연극을 하기 위해 쓴 글 희곡이라죠. 그걸 영어로 플레이라고 하죠. 장난이 아니고요. 장난으로 쓴 글입니까? 기상천외한 무식한 대답들이 오고 간다. 어이구 음식이더라. 오케이.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But did you know? 너 알고 있었니? That when Romeo and Juliet, when Romeo died for Juliet. 그래서 로미오가 줄리엣을 위해 죽었을 때 he had only known. 그가 로미오가 오직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를 줄리엣을 how long for 5 days 오직 5일 동안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죠, 그렇죠?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사귄 그 기간이 며칠이다? 5일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the true love really happens so fast. 그가 뭔 뜻이야? The true love really happens so fast. 진실된 사랑은 진짜 빨리 발생하니? 그렇죠. 진짜 사랑이 이렇게 빠르게 발생될 수 있는 건가? 이 말이죠. 진짜 사랑이 이렇게 빠르게 확 스팟 뭐 불꽃 튀듯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답해주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Psychologist가 있는 거죠. 심리학자가죠. One scientist said 말하기를 that because Romeo and Juliet parents tried to stop their love. 로미오와 줄리엣의 누가?
parents가 뭐 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무엇을 to stop their love 하 무엇을 그들의 사랑을 멈추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뜯어 말렸기 때문에 they fell 그들이 뭐 했대요? An even greater attraction 무엇을 훨씬 더 큰 끌림을 뭐 하게 되었다? 느끼게 되었다 됐습니까? 부모들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렇죠? 어, 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고 더 하고 싶잖아. 네. 어, 그거야. 와우. 웃기고 잡혔네. 그러니까 when something we need is about to disappear 해석해 주세요. 명인이가 when something we need is about to disappear. 아, 참 여기 얘기 안 했네. 이거 좀 이따 해석하고 나서 합시다. 우리가 사라지려고 하죠, 그쵸? 아, 그러니까. 응. 잘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기태, something하고 위 사이에 생겼단 말이 뭐야? something하고 뭐? 뭐? 어. 대시, 대시. 그쵸, 대시죠, 그쵸. 뭐 한 대시인지 알잖아, 그치? 뭐 한 대시야. 어. 관계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그치? 어, 그러면 something we need가 뭔 뜻이야? 해석해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 그렇죠. 그러면 when something we need is about to disappear가 뭔 뜻이야? 어, 이거 의문사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 의문사가 아니고 접속사잖아. 누가 뭐뭐 할 때잖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막 사라지려고 할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막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 when something we need is about to disappear we feel 그 순간 우리는 뭐 한대요? 느낀대죠. 뭐 할 것처럼 we need it even more than before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언제보다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 난 저거 꼭 가져야 돼. 저거, 어머 저거 꼭 사야 돼. 를 느낀단 말이죠. 응? 우리가 필요로 어,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아이템이 그쵸? 게임 아이템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이 있었어. 근데 그 아이템이 곧 다음번 버전업 되면서 없어질 거래.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아 게임 정보. 아, 미안합니다. 비율 잘못 들었군요. 제가 네,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뭔가가 막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할 것 같이 느낀다. 우리가 이전보다 이전 than before보다 훨씬 더 많이 그것을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 어머 저건 꼭 사야 돼를 느낀단 말이에요. Many people use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사용한대죠. 무엇을 this Romeo and Juliet method를 to 근데 너 해줘 to 그렇죠. To sell more goods. 투부정사의 부사형법이죠. 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people은 그냥 people이라기보다는 S로 시작하는 many. 그렇죠. Many sellers use this Romeo and Juliet method to sell more goods. 많은 판매 상인들은 로미오가 주 이 로미오 앤 줄리엣 그러면 로미오 앤 줄리엣 메서드를 앞에서 설명했죠. 그쵸? 로미오 앤 줄리엣 메소드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걸 읽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걸 로미오 앤 줄리엣 메소드라고 하는지. Okay. You can see sellers shouting at buyers. 너는 뭐하고 있는 구매자를 향하여 바이어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는 셀러 판매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 Only 3 days left입니다. 오직 3일 남았습니다. Buy it now. 이거 지금 사세요. Before it is gone. 그것이 뭐 하기 전에? 그렇죠. Gone 대신 쓸 수 있는, is gone 대신 쓸 수 있는 거. Before it disappears.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Before it disappears. Before it is gone. 사라지기 전에 꼭 구입하세요. 그래서 this는 이 바이어가 소리치는, 아, 셀러가 소리치는 이거 대신 맞죠? 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사세요. 없어지기 전에 라고 말하는 것이 stops. 막는데죠? 누구를 막는데요? 그, 오케이. 그래서 B로 시작하는 같은 말.
buyers, customers. 뭐 하는 것으로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이 구매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됐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막는다는 얘기도 이렇게 말하는 게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없어지기 다 팔리기 전에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커스터머가 from thinking 못하게 스탑 시켜버리는 말이에요. 생각을 못하게 한다. 생각을 막지. 무슨 생각? 그렇죠. 내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를 Buyers get scared. Customers get scared. 누가 뭐 한다? 구매자들이 겁먹는데죠. 그쵸? 왜? Because they won't be able to buy it later. 그것을 나중에 사지 못하게 될까봐 겁을 먹는다. 그니까? So, 그래서 겁먹는 것이 뭐가 돼서?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 한대요? 그들은 뭐 한, 느낀대죠? 뭘 느낀대요? That they must buy it. 그들이 지금 사야만 한다라? 그것을. 지금 꼭 사야만, 어머 저거 꼭 사야 돼 라는 사실을 느낀단 말이에요. So, 그래서 앞에 쭉 얘기한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When there is a 3-day only sale, a final sale 뭐가 누구 할 때? 3일, 오직 3일간 하는 마지막 세일이 있을 때 there is가 뭐뭐가 있던데 왜 붙였으니까 있을 때죠. 3일간 마지막 세일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네가 want to buy something very much 뭔가를 엄청 많이 사고 싶은 걸 느낄 때 ask yourself 뭐하래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자문해보세요. 원문을 한 번 더. Do I really need it? 내가 진짜 필요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로미오 앤 줄리엣 메서드가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간은 한정 판매. 그렇죠. 한정 판매.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한정된 수량이라든지 한정된 기간 같은 것을 통해서 뭐 며칠간만 하는 세일입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 뭐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얘기하는 걸 보고 로미오 앤 줄리엣 메서드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것들은 다 설명했던. 그래서 비교급 강조는 어디 있던가요? 비교급 강조 어디 있던가요? greater attraction. 그다음에 C 목적어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보다는 어디 나오던가요? Sellers shouting at customers, buyers. 그렇습니까? 예, 여기 나왔죠. 예, 그래서 product에 대해서, product. product는 동사형 뭐가 있나요? product의 동사형. 어? produce의 뜻이 뭐길래? 생산하다. 명사형은? product도 있고, 어? produce도 명사형인가요? 프로덕션 있겠죠. 그렇죠? 프로덕션. 프로덕션의 뜻은 뭐예요? 프로덕션. 생산. 생산품이 아니고 프로덕트가 생산품. 생산 결과물이 프로덕트. 생산 행위는 프로덕션. 어? 네? 어. 형용사형은 뭐가 있던가요? 프로덕티브가 무슨 뜻이에요? 효율적인, 생산적인. 됐습니까? productive meeting, 뭐 생산적인 회의, 뭐라 뜻이죠. 파생어 알아야지 어휘가 빨리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sell more goods. 그래서 goods 동의어. product 하면 되죠. 됐습니까? 상품들, products. 됐습니까? goods는 복수 취급하겠죠. 그 다음에 Mary. Mary 위시 왜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리의 뜻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기 때문에 위선도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뭐 메리 the first love가 첫사랑과 결혼하다겠죠. 그 다음에 choose their parents. 아 choose their partners. 그들의 파트너를 선택하다. 뭐 be wide shoppers. 현명한 소비자가 되다. 자 be wide shoppers. shopper 대신 C로 시작할 수 있는 거 뭐였더라? customer. be wide customers. buyers. 그러니까 커스터머라는 단어 확실하게 알아주시고 엄청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요. 그럼 이번 이 글에 나오는 로미오 앤 줄리엣 메서드는 하나 사면 뭡니까? 세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first하고 final 어떤 관계? 반대말. 그럼 appear의 반대말은 disappear고요. decide decision 어떤 관계?
명사. 동사 명사. 그렇죠. 그러면 attract의 명사형은 그렇죠. attraction. attract 끌다, 꽃이다. attraction 끌림, 매력. 4번 G니까 문법 문제네요. I heard some children singing a song. 나는 노래 부르고 있는 몇 명의 아이들의 소리를 뭐했다? 들었다. Hear 무슨 동사? 지각 동사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 했습니다. 이거 동명사 아니라 했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 얼마든지 해석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는 노래 부르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 하기로 했어요. 어떤 시라 했어요? 현재 분사. The blue sofa is far more comfortable than the brown one. 파란색 소파가 어떻대요? 편안하다. 그냥 편안한 게 아니고 훨씬 더 편안하다. 그러니까 갈색 소파보다 파란색 소파가 훨씬 더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문법, 가정법 시작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두 시간 꽉 채워서 수업하는 게 맞겠죠. 오. 뭐 소개 정도 하고 챕터는 많이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좋죠? 자, 가정법은 이제 여러분들 몇 학년 올라갑니까? 3학년 올라가고 3학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가정법입니다. 자, 먼저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가정법이란 무엇인가? 벌써 이름에도 나옵니다. 가정법은 어떤 사실을 반대로 상상하여 말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에 대해서 뭐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우리말로 뭐 가정하는 거 뭐가 있습니다. 뭐 소망 얘기, 막 어떻다면 어떨 텐데 뭐 이런 얘기. 뭐 한 지내보세요 우리말로. 네. 어떻다면 어떨 텐데. 네. 몰라요. 아무거나 실현하는 우리말. 그렇죠. 아, 네. 맞습니까? 근데 그러지 마세요. 실현 가능성이 적은 일은 아니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거죠. 지금 부자입니까? 지금 부자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의 의지에 살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현실 그대로를 얘기한 겁니까? 현실과는 반대된 걸 얘기한 겁니까? 반대. 현실과 반대된 걸 얘기했잖아. 그럼 뭐 아무거나 지내도 돼. 난 지훈이었으면 살기 싫었어. 그렇죠. 네가 지훈입니까? 기태 지훈이 아니죠. 그렇죠. 지훈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아, 가능한 일인가? 아, 도진기지인가? 그렇습니까? 뭐 그런 가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지훈이 얼마나 진짜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착하고 아니, 얼마나 착한데 부지런하고 맞아요. 얼마나 부지런한데 선생님 쭉 보니까 있잖아요. 머리 좋은 놈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더 좋은 거 맞아. 머리 좋은 놈. 개런놈. 머리 좋은 놈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확실합니다. 난 똑같이지. 됐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 자, 중학교 때까지 공부는요. 머리 좋은 놈이 이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리 좋은 놈이. 중학교 때 공부는 사실 벼락치기가 그렇죠.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머리 좋은 놈들은 벼락치기를 충분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 머리 암만 좋은 놈이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학교 때 하면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또 뭐 하나 가져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될 수 있어? 그게 착하냐? 내가 키가 크다는 정도가 나왔을 때. 아, 키. 내가 키가 크다면 여자 친구들이 한 10명씩 있을 텐데. 그니까 뭐 그 정도면 뭐 괜찮은데 작은 키는 아닌데 그래 왜 얘 갑자기 클 거 얘 얘 누나 보니까 막 갑자기 크던데 완전 네 누나만 커 누나 누나 보니까 있잖아 막 나중에 막 졸업할 때 막 체육복이 여기 오던데 엄청 컸잖아 그때 중3 때 그치 그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얘기한 거 전부 다 실현될 수
아니 그 네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 지금 상태에서 현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무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정법은 사실은 되게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예문이 있는 거 If the TV were not so loud, I could sleep.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If the TV were not so loud, I could sleep.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소리가 너무 크지 않다. 나는 잘 듣고.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셨어. 됐습니다. 자 가정법도 우리가 이제 하나 약속합니다. 가정법은 만약 누가 어떻다면 누가 뭐뭐 할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문장에서 좀 이상한 거 안 보이나요? 예. 뭐가 이상한 거야? 뭐라고? 아니. 그렇다. if하고 were가 같이 있다? 이상하다? 쿠드? 쿠드가 이상하다? 아닌가? 또? 아니죠. 현재는 과거 시제 있었죠. 현재는 과거 시제 있었다.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뭐 들어가고요. 얘 좀 안 이상해요? 아, 저거 복수 아니야? 워즈. 워즈는 뭐의 과거형이야? 어의 과거형이잖아. 그쵸? 저 TV 옆만 길어봤죠? 어? 예? 이게 둘이 어울려? 안 어울리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정법에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가정법에서는 무슨 동사를 쓰긴 쓰는데, 잘 안 쓴다. was를 거의 안 씁니다. was 쓸 일이 있어도 뭘 쓴다? were를 쓴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 내 호는 적었냐고 I could sleep이 뭔 뜻이죠? I could sleep. 아, 잘 수 없었다. I could sleep인데? 난 잘 수 있었다. 그쵸. 이거는 분명히 잘 수 있었다죠. 그쵸. 언제 잘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과거에. 그쵸. 이건 과거에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어디 들어가니까 가정법, 이걸 보고 가정법 과거랍니다. 가정법 과거 안에 들어가니까 언제 뭐 한다는 얘기야? 현재 잘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뭔 얘기하는지 잘, 아직 잘 감은 못 잡은 것 같은데 좀 다른 얘기. 너무 쉽다. 무슨 쉽죠? 너무 쉽죠, 그렇죠? 알아볼게. 너무 쉽다 같은데 왜? 가만히. 뭐하냐? 왜 이렇게 찾아간지. 이건 뭔 뜻이죠? 게임을 미래잖아. 그들은 언제 어땠다야 이거? 과거에 부유했다. 그렇죠. 그들은 과거에 부유했었다 이 뜻이죠. 네. 그렇죠? 근데 뭔지 살지는 알죠? 네. 이거 뭔 뜻이야 이거? 그들이 만약 부자였으면 그렇죠. 아주 이거 절대로 그들이 부자였다면이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부자라면. 그렇죠. 그거란 말이야. 이거. 알겠습니까? 뭔 얘기하고 싶은지 좀 감이 오나요? 모든 적대. 자, 이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과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거 없는 거 배웠어. 어? 언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과거 얘기하는 거 그들은 과거에 부자였습니다. 이 말 하는 거야.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게 있는 그대로 이거. 근데 이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고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근데 이름은 가정법 과거인데 이거 시작할 때 전번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가정법 과거는 절대로 언제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언제에 대한 얘기하는 거라고? 현재에 대한 거. 현재에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고. 그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이 현재 부자라면 근데 사실 그들은 현재 부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같이 담고 있단 말이야, 이 안에. 응? 다른 얘기 해볼게.
Five for you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너면 그렇죠. 내가 지금 너라면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너라면.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라면 이 뜻입니다. 이거 보고 절대로 과거가 아니란 말이야. 뭘 보고 절대 과거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라면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가정법은 어떤 사실을 반대로 생각하거나 이쪽에 얘기했고요. If the TV were not so loud. 만약 TV가 언제 어떻지 않다면 네, 지금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면 I could sleep. 나는 언제 뭐 할 텐데 지금 잘 수 있을 텐데 점점점. 알겠습니까? 절대로 과거가 아니란 말이야. 현재에 반대되는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 밑에 있어. I can sleep. 내가 언제 뭐 한대요? 언제? 지금요. 그렇죠. 캔트는 현재형이잖아. 난 지금 못 자겠대요. Because the TV is so loud. TV가 언제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엄청 시끄럽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위에 문장 보고 밑에 문장을 쓰라라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아니면 거꾸로 밑에 문장 보여주고 위에 문장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못 자겠어. 왜? TV가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그럼 내가 바람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고 싶은 바람에 내가 TV가 지금 어떻다면 지금 시끄럽지 않다면 난 잘 수 있을 텐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TV가 만약 지금 시끄럽지 않다면 If the TV were not so loud, I could sleep. 됐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익혀야 될지 미리 생각,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란 말이야. 됐습니까? 아, 이걸 보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가정법은 크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 자, 그러면 미리 한번 예측해보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는 언제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고. 그렇죠. 현재 반대되는 걸 얘기할 때 쓴다고 그랬죠. 그럼 과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반대되는 걸 얘기할 것인가?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과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뭐,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거 모르고 있잖아. 어?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거. 내가 만약에 뭐 어렸을 때 뭐 그녀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그녀랑 만나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라든지. 어? 아니면 뭐 여러분들 어른 돼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돼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 보고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거기에 들어가는 동사의 형태가 뭐라서 그냥 가정법 과거라고 그런다. 동사의 형태가 과거가 들어갈 뿐이지. 그렇죠? 사실 내용은 언제 사실과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과 반대되는 걸 얘기할 때 쓴다. 됐습니까?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만약에 2차 세계대전에서 뭐 일본이 승리했다면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미국 뭐 일본의 뭐 식민지일 텐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거 거꾸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래서 if it weren't raining, we could have lunch on the grass. 이거 지금 얘기죠. If it weren't raining, 뭔 소리 됐어요? 언제 누가 뭐 한다면이야? 그렇죠.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다면 we could have lunch. 우리는 잠기 위해서 점심을 먹을 수 있어. 있을 텐데. 있었을 텐데가 아니고 있을 텐데. But 계속 얘기해봐. But it 영어로 but it is raining. We couldn't have lunch on the grass.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못 먹는 거니까 couldn't have lunch가 아니고 can't have lunch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 파트에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래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 아까 전에 내가 head 플러스 pp, head only known 할 때 head 플러스 pp는 무슨 시제라고 했더라?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헤드 플러스 투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은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냥 과거 완료는 언제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거 했어?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거죠.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언제에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다? 과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문 잘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had asked her for more, asked her more politely, she would have given your answer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ore politely가 무슨 뜻이에요? 더 공손하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가 언제 그녀에게 뭐 했더라면 이거 만약 네가 언제 과거에 그녀에게 더 공손하게 요청을 했었더라면 she would have given you an answer. 그녀가 너한테 뭐 했었을 텐데 대답을 해줬을 텐데. But you didn't ask her politely. She didn't give you an answer. 됐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언제 거지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거예요, 그렇지? 과거 시제 부정문 만들어줘. Didn't do. 됐습니까? 네가 뭔가 이거를 바꾸면 너는 그녀에게 언제 과거에 공손하게 요청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you didn't ask her politely. 너는 과거에 요청하지 않았다. You didn't ask her politely. 그녀가 과거에 안 줬다. She didn't give you an answer. 알겠습니까? 예. 네. 중3 때 할 겁니다. 미리 예방 접종하는 시간이죠. If 가정법과 I wish 가정법도 있습니다. I wish 가정법. 뭐 어떻게 다른가 보네요. If 가정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법 과거 현재랑 거기 잘 써놨네요.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점 점점점 해주세요. 됐습니까? 점점점이야. 알겠습니다. If Samin had a toothache, he would go to the dentist. 네, 그래서 누가 세민이가 언제 뭐 한다면 이거 세민이가 언제 현재 치통을 겪고 있다면 그는 언제 뭐 할 텐데 지금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죠. 이거는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에 치과에 갈 텐데 but 세민 동태 뭐 세민 doesn't have a toothache. He will not go to the dentist. 그러니까 그러나 세민이는 언제 치통을 안 겪는다. Doesn't have니까 현재 안 갖고 있다죠. 세민이가 현재 Samin had a toothache. He would go to the dentist. 세민이가 현재 치통을 안고 있다면 그는 미래 dentist한테 갈 텐데 그러나 현재 안 갖고 있어. Samin doesn't have a toothache. He won't go to the dentist. 안 갈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가정법 과거 완료. If I had remembered his address, I would have sent him a Christmas present. 하겠죠. 자, 여기에 형태는 좀 생소할 텐데요. 이거는 head plus pp는 have plus pp의 한 단계 과거형인 거. head plus pp. 그러니까 계속해서 pp가 계속 쓰이죠. 그렇죠. 불규칙 동사 3단계씩 모르고 있으면 망합니다. 됐습니까? PP형. 혹시 모르고 있는 사람 다 못 외웠으면 꼭 마스터 하시고요.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같은 것들이 뭡니까, 여기.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런 것들이 와요. 이거는 형태가 속이 좀 더부룩하게 소화가 안 되죠. 자주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저 표정, 뭔 표정인지 알아야죠. 아씨, 존나 짜증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오드 앤 PP가 온다고요. 됐습니까? 자주 봐야 되겠죠. 이거 한순간에 익힌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 다. 뭐 같이 생겼네 이것은 전통으로. 됐습니까? 자주 봐야 돼 오드 앤 PP. 자 그래서 If I had remembered his address I would have sent him a Christmas present. 내가 언제 뭐 한다면 얘기야? 과거에 메인 주소를
알았었다면 기억하고 있었다면이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그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I would have sent. 내가 뭐 했었을 텐데. 내가 보냈을 텐데.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을 텐데. But I didn't send him a present. 또는 I couldn't send him a present도 되겠죠. 보내줄 수가 없었다. 이런 것들도 내용이 통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중3 때 하는 거죠. 뭐. 됐습니까? 달리 중3 때 하겠어요? 다음 I wish 가정법입니다. I wish when we were here 네요. I wish when we were here. I wish 내가 뭐 한대요? 내가 거기 내가 언제 소망합니까 이거? 제가 내가 그렇죠. 이래. 내가 현재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When we were here. Wendy가 언제 여기에 있기를?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난 소망한다 이겁니다. 난 소망한다. Wendy가 언제 여기에 있기를? 지금 여기에 있기를. But Wendy, but isn't here now.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없다. 근데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Wendy were, Wendy was 아닙니다. Wendy were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가정법 과거 배웠을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여기는 절대로 뭐가 못 온다? was가 못 온다고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 영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I wish Wendy was here 쓰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중3들한테 물어봤어. 지금 중3들은 이거 다 끝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중3들한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지?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was 쓰면 안 된대요.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어. 그래서 원래는 were랑 경우에 따라서 was가 다 쓰이기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스타일로 가르치면 were만 써야 된다라고 가르칠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as를 쓸 수 있을지 아닐지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는지 여러분 잘 듣고 있다가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실제로는 was, were 다 쓰이기도 합니다만 학교에서는 주로 뭐만 쓰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를 써야 한만 한다라고 가르칠 가능성이 높아요. 됐습니까? 뭐 그건 뭐 곁다리 얘기하는 거고 일단 여러분도 뭐를 써야 된다. 워드 쓸 자리에도 뭐를 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문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When the are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When the were here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자체가 워낙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법도 불가능한 문법을 낸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sh 가족도 과거 완료입니다. 읽어볼까요? I wish you had listened to me at that time. 누가 언제 말합니까? 내가 이게 wish 입니까? 내가 언제 말합니까?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둘 다 여기까지 똑같아. 됐습니까? 이거 둘 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웬디가 여기 있기를. 내가 이거 마찬가지. 내가 지금 말합니다. 누가 언제 뭐 했길래 그러니까 그렇죠. 네가 과거에 내 말을 잘 들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 그때 내 말 듣지 이 자식아 이 말이. 그렇습니다. But you didn't listen to me at that time. You didn't listen to me at that time 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but 하면서 얘기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법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걸 거꾸로 지금 위에 만든 건 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렇습니까? 가정법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뭘 넘나들 수 있어야 되냐? 직설법과 가정법을 넘나들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학습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카드 파워 가야 돼. 네?